에스더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객기가 아닙니다. 문제와 두려운 장애 앞에서 공허한 꽹과리처럼 큰소리치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합당한 때에 비겁하지 않은 용기를 보이는 것이고 신중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실에 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개가 내린 지시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때에 함부로 자기 주장과 신앙 고백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오해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교도들 앞에서 함부로 진리를 내던지지 않는 신중함이 때로는 믿음 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때에는 공공연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중함은 단순히 세상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과 교리를 불신자들 앞에서 감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중함은 그릇된 공명심과 공허한 자기 자랑의 유혹에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필요 앞에서 집중된 힘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을 통하여 전해진 말과 행동이 거지로 돌아가지 않고 풍성하고 든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신중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신중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에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